아시아인들은 이제 확실히 이게 왔다고 궁금해서 뭐 약간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요? 개인적으로 막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.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흑인 여자의 이미지는 어떨까요? 좀 케바케일 것 같은데 제가 또는 제 또래들, 제 친구들, 주변 사람들 생각하는 흑인 여성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살짝 뭐 비욘세라든가 이런 느낌을 좀 먼저 떠올리지 않나 싶습니다. 굉장히 노래 잘할 것 같고 소울이 있을 것 같은 네, 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노래 잘하고 몸매 좋고 엉덩이 일단 기본 이거 흑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섹시하다는 이미지 그게 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저도 그렇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것도 혹시 아시죠? 트월킹 엉덩이 막 들락날락 엉덩이 막 이게 약간 좀 자세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게 좀 좋더라고. 왠지 위에서 이렇게 탁 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대부분은 그냥 뭔가 멋지고 춤 잘 출 것 같다? 어떤 춤? 글쎄요 뭐 이렇게 좀 바운시한 그런 느낌의 네, 뭔가 같이 클럽 가면 재밌을 것 같은 흑인 여자에 대한 그 이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까무잡잡한 그런 느낌의 흑인 여성분들은 좀 멋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멋있나요?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이쁘냐 마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쁘다, 뭐 귀엽다, 뭐 섹시하다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피부가 구릿빛 흑인 여성분들은 뭔가 좀 강한 느낌이고 당당하고 좀 커리어우먼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에 흑인 여성분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? 개인적으로는 따로 이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. 그냥 뭐 일을 할 때 마주치거나 뭐 간단한 길을 물어보는 정도? 그 정도만 약간 마주쳤다라고 네, 생각이 드네요. 네. 아, 되게 애매한데 제가 실제로 이게 언제나 이제 꽤 한 10년 더 됐죠. 홍대에서 이제 아는 형이랑 이제 클럽을 딱 들어갔어요. 이제 흑인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힙합 클럽인데 근데 아, 딱 들어가자마자 엉덩이를 딱 들이밀면서 Hey guys 딱 그러길래 엉덩이 한번 딱 때렸더니 확 휘어잡고 키스를 막 하는데 그때만 생각 그때 내가 순수했어 진짜. 지금이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뒀지나 진짜. 그럼 혹시 흑인 여성분이 고백을 한다면 사귀실 수는 있나요? 뭐 절대 사귀지 못한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한 번 더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조금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귄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같은 동양 계열에서도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인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사귀고 연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부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왜냐면은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언어 문제이긴 한데 일단 뭐 사귀면서 서로 뭐 얻어갈 수 있는 건 많잖아요. 뭐 언어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고 사랑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만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오케이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사귀려 하는 거 있습니다. 뭐 만나기도 힘드니까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흑인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만남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호기심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도 되게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딱 이제 외국 사람들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든 뭐 상관없지만 그 또 그 나라만의 문화가 있을 거고 그 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 생각들을 좀 물어보고 뭐 약간 뭐 우리나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대답도 해주고 그런 호기심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뭐 궁금해서 뭐 약간 경험을 해보지 않을까요? 사귀게 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실까요? 어떤 거요?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것 같은 네. 많은 걸 하겠죠? 기대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? 아닌가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이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둘만의 어떤 뜨거운 시간을 좀 보내긴 해야죠. 또 이게 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일단 뭐 주변 사람들 소문에 의해서는 뭐 굉장히 뭐 이런 백인이나 황인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
네. 경험은 해보고 싶네요. 경험입니까? 탐구? 어머, 경험도 괜찮을 것 같고, 뭐, 탐구도 괜찮을 것 같고. 아, 자꾸 이게 쓰레기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, 자. 첫 번째, 뜨거운 사람. 두 번째, 맛집 탐방. 세 번째, 이제, 1박 2일 이상 되는 여행. 요 세 개. 네, 1, 2, 3. 만약에 이성 친구 교제를 한다면, 그 친구가 흑인 친구라면,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, 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노래도 한번 같이 불러보지 않을까. 진짜 춤 한번 같이 신명나게 춰보고 싶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흑인 여성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좋아할까요? 혹시? 개인적으로 막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. 아, 이게 어떤 부분에, 외적으로 했을 때는 좋아할 수 있는데, 이게 좀 내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, 예전에도 한번 이게 얘기한 적은 있긴 한데, 일단은 뭐, 아시아인들은 확실히 이게 작으니까, 이게 좀 신체적인 구조가 좀 틀리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이라고 하면은 왠지 그냥 제 개인적인 편견으로는, 좀 왜소하고 너무 스키니하고 막 스키니진 입고 다닌다, 좀 게이스럽다, 한국인들이 너무 막 그쪽 표현으로 보면 너무 걸리시한 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막 괜히 체격도 막 다부지고 팔도 두껍고 막 남성다운 이미지보다는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은. 예전에는 조금 달랐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인식이 되게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또 아시아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마른 체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아무래도 K-POP도 좀 이렇게 밖에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아이돌 룩 뭐 이렇게 좀 마르고 옷 잘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들도 이제 슬슬 좀 센스 있다? 뭐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면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 신체적인 그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? 근데 확실히 문제는 이게 참 본인은 그런 흑인 여성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? 저한테 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한테 손이 있습니다. 손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럼 뭐 사랑할 때 뭐 중요한가요 그게? 왜 스탠바이 할 때 뭐 애무 정도는 뭐 아직까지 적은 적 없는 것 같아요.